안녕하세요. 로즈와일리 전 1분 도슨트 이정환입니다. 몇 년 전에 로즈와일리가 전시회에 가서 인상 깊은 작품을 하나 보게 됩니다.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인 고야가 18세기 말에 백작 부인을 그린 초상화인데요. 이 초상화를 보시면 자신감 넘치는 얼굴부터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드레스까지 귀족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과 품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. 로즈와일리는 그 그림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고야 걸스를 그리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? 배경이 너무 썰렁해졌고 드레스는 조악해 보입니다. 로즈와일리는 본인의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우아하지 않은 것인데요. 이 우아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치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, 느낌 그대로를 작품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. 굳이 옛날처럼 우아하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로즈와일리의 생각이 담겨있는 고야 걸스였습니다.